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 소리를 인간들의 윤리적 파괴, 도덕적 파괴, 양심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참 말세구나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세계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각 나라에 쭉 가며 바라볼수록 가장 인간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돈 있는 부자,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나라들이 보면 자기 개인주의에 집착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어디 갔나 사라지고 사람다운 맛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닮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저 세상처럼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아주 파괴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괴된 사실을 몰라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못되게 되어간다 라고는 모습을 공영방송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아이들을 훌륭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첫째, 훈계할 수 없어요. 체벌할 수 없어요. 그를 바로 세울 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청소년들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집에서도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라니까 상전이 돼서 부모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또 잘못 성장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도 지금은 그들을 무섭게 가르쳐서 바로 가게 만드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들을 그대로 놔두면 지가 알아서 성장해서 철들면 잘 온대요. 그럼 철들기 전에는 망해도 되느냐? 철들기 전에는 망해도 되느냐?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많아요. 청소년 연구가들은 우리 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청소년들이 그들이 휴식하거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도리예요.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면 유익이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배고프면 집에 가면 밥 주지. 잠오면 집에 가면 잠자게 해주지. 아, 목마르면 냉장고 문 열고 먹게 해주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어느 공간이든 그 공간이 아마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놔도 거기는 못된 놈이 들어가면 못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쩌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요. 왜 그러느냐? 말세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 안 하면 바닥나버립니다. 집구석이 꼬라지가 안 됩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요새 뭐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꼼짝달싹 못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지 않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또 사랑 안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해요. 주님은 이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파괴될 때 더 이상의 기대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가 있겠는가? 세상에 기대가 없으면 아주 모두 끝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오. 예, 예를 들어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대로 안 됩니다. 점점 안 됩니다. 그럼 빨리 끝낼 때로 유익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자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조자에게 영광이 아니라 지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민노라면서 하나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기도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고 창조자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미 사라졌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무너지고 깨져버려 회생불능될 때 모조리 다 수장시키고 말아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파괴될 때 역시 불에 태워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보초 세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냐? 한국교회는 합리주의, 혼합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그것도 넘어서 인본주의, 그것도 넘어서 다원주의까지 지금 교회 안에 범람하는 이때 하나님이 볼 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가 없을 때는 가치 없이 버리는 겁니다. 가치 없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 인간적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바라볼 때 어느 한 구석에 통한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구석에 통한 데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잘못해도 남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덤비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유 없이 잘한 사람이 법에 걸리고 잘못한 사람은 법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왜 한국의 교육이 문양으로 생겼느냐?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요. 자,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이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겠다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노새 집 앞에서 격려하다가 노시 사정에서 노새 집으로 들어가 대접을 받고 그날 밤은 지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노소하고 그 천사가 아주 천사를 윤간하겠으니 그럴 일이 되노라. 남자들이 노소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둘이 있으니 그들을 너에게 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돼. 이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아주 성적으로 미쳐버렸어. 성적으로. 이게 뭐냐? 동성애에 미쳐버렸다. 이 말이 동성애에 미쳐버렸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미가 파괴하고 도덕이 파괴하고 윤리가 파괴당하고 양심이 파괴당하면 무엇이냐? 도덕 아닌 것들이 질서가 되고 윤리 아닌 것들이 질서가 되고 양심 아닌 것들이 양심이 되고 바로 기본 아닌 것들이 파괴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희망이 있겠느냐? 이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왜 두었느냐?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두었다. 불사르기 위해서 주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을 불사르려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시대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바로 노아처럼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을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거나 그렇지 않고 불로 심판해버린다고 그래. 불로 심판해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었는데 40억이 어떻게 3분의 1이 죽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택도 없는 둘이지 뭐 총으로 쏴서 죽겠어, 폭탄이 떨어져서 죽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구를 여럿십 번 아주 여럿십 번 싹 다 불태 없애버려도 남는 핵무기가 전 세계에 지금 장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성경은 말했으니 그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동북아에서 전쟁의 기미가 계속 보이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느냐? 마지막에 전 세계 인구가 한 번에 그 시에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은 분명히 핵무기가 사정없이 터져나올 때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기억해가면서 이제 말세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불탈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수소폭탄이 준비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 이 나라의 이 전 세계의 종말은 무엇이 되겠느냐?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살로 없이기 위해서 아주 하늘과 땅을 간수했다. 하늘과 땅에 간수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으로 전 세계 인구를 한 시에 3분의 1을 죽이겠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디다고 주님이 강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지금 대기 중에 있음을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렇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인권이라는 이것 때문에 대중은 불안하고 자기 개인은 자기 마음대로도 되는 무법천지 방종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아 주의 날이 임박했구나. 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바로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지금 가까웠어. 가까웠어. 예, 개인의 종말도 다가왔어. 자 보세요. 저 이북이 핵무기라도 냈다 던져놓으면 철없는 김정은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어디다 던질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던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목숨이 누구도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내가 삶의 준비가 뭐냐? 오늘 내가 목숨이 끝날지라도 내 영혼이 어디에 가 있겠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네. 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는 것이 뭐냐? 근신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럼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마지막 때를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요. 성경은 거짓말.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요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근데 어찌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마지막 때 현상을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데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왜 기도하느냐? 최후의 내 영혼의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세에 가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예,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비참하게 죽게 해서 죄값을 갚아서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 옷 하나 나눠입는 것도 사랑입니다. 말만 정말로 이쁘게 해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우리는 사랑할 수는 미천이 없습니다. 전부 사랑을 받으려지 주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주려는 사람이 없느냐?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까. 오직 내 속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이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있다. 그 내 속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교회는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아 밖에는 그만둬. 밖에는 파괴주의 사랑을 굉장한 사랑으로 봅니다. 그러나 파괴주의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파멸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생과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라는데 사랑해야 기업이 왕성할 텐데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해야 할 기도가 뭐냐? 주님 열심히 사랑할 사랑을 주세요. 열심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아들이 목숨을 다하고 성령이 뜻을 다하여 우리를 어떻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고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내게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는 박해주의는 줄 수 있어. 인정도 줄 수 있어. 애정도 줄 수 있어. 감정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의 사랑은 줄 수 없어.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전도하고 계실 때에 부지런히 사람 하나가 달려와요. 주님이 그를 맞이합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냐?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요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 대답을 들었어요. 곧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요. 예,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틀림없이 와서 고쳐줬을 텐데 왜 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하셨나 하는 원망에 차 있어요. 원망에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느 전도길을 가시다가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 이제 병이 나서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쉬고 잠자고 있구나 이 생각했어요. 예, 전도길을 진행하시다가 돌아봐 보니 배단이 입구에 왔어요. 나사로의 동네 배단이 있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더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요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쇼. 충청도 말이요. 죽었쇼.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내 마지막 때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야 임마 지금 너에게 내가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네가 믿으면 무슨 영광이요? 지금 갖다 묻었을지라도 내가 살린다고 믿으면 네가 그걸 볼 것이라 그 말이오. 예, 믿음이 뭐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주님이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나
다 내게 하는, 사랑하시게 하는 출구라, 출구.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앙잘거리니까, 마르다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똑같은 들이 또 옵니다. 그러고 이제, 야, 너 들어가서 내 동생 마리아 좀 나오라고 그래라. 마리아가 팍 뛰어나옵니다. 똑같이, 언니와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마리아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똑같이 말해. 다치 사랑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인정에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애정에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 그건 다 립서비스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은 인정, 애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오. 감정 파괴주의에 불과하다 이 말이오.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가자. 어디래요? 너희 오라버니 어디다 묻었니? 예, 저기 묻었어요. 앞장서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례상 조문 가시나 보다. 예수께서, 야, 무덤 문 좀 풀려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다 같이 나도 죽으면 썩어서 냄새 날 사람이다. 육체는 그럴 것들이요. 이 뒤서 바리새인들이 바라오느냐? 야, 소경은 보게 하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안진뱅이는 걷게 하더니 지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릴 수 없는 모양이지? 빈정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이요, 나의 항상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 육체를 쑥 들어서 불끈 시체를 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 속에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적은 곧 사랑에서 터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서. 그러니까 사랑은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되며, 사랑은 불가능이 없어야 된다. 주여, 말세에 나에게 이 사랑하게 하소서. 절대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날을 준비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신령한 조직화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질서의 법이 성경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로만 가능하대요. 사랑은 역도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딴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어. 누군가의 말을 해야지 딴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 예, 오늘날 방송이나 신문 같은데 가끔 선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그니까 다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정말 우리나라 방송도 선한 것, 잘한 것만 촬영했다가 하루 종일 방송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겠는가.
화고 난 거, 잘못된 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하여튼 죄악된 것은 어떤 꼬치꼬치 파도 이게 특종이다 하고 되는데, 진짜 특종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특종인데 어쩌서 이러는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오.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죄를 살 수 없으니 덮어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런 짓을 하니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예, 둘이 결혼해서 살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어쩌다 네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너 같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났니, 야 네가 제리야, 근데 사흘도 못 가도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났니, 이게 변덕도는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이토록 변질시켜 변덕 떨게 하는 악한 영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지언정 악한 자의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질타하시고 응? 우리를 나무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고 천지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시는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우리가 수많은 죄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늘 끝까지 그분은 참으시면서 아들까지 죽여서 죄를 해결하고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누구에게 죄인이냐? 하나님을 도전한 죄인이라 이 말이오. 창조자를 도전한 죄인이라 이 말이오. 창조자의 질서를 파괴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가 뭐냐? 창조자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죄입니다. 네. 그래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정말 우리의 허다한 죄가 있으나 그걸 들춰내서 말하지 않는다. 네가 말해라. 회개 네가 말이오. 그래서 죄는 나에게 말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속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말세는 이런 사랑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네가. 이 지구상의 제일 큰 사랑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장전된 사람 아멘합시다. 그런데 왜 전도 아니요? 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받으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 아 오늘 교회 가서 말이요 아무개하고 얘기했다 기분 나쁜 소리에서 내 다음 주부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더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러면 교회가 더러우면 저는 깨끗하냐? 저는 깨끗해요. 지가 더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짓을 어떤 허물도 덮으면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하겠는가? 나는 허물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말세를 만난 그가 그 영혼이 평탄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된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고 태어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네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 이웃을 대접하고 아무리 대접해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교회 개척해서 오늘까지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원칙 아래서 조금도 내가 가진 것을 아껴본 적도 없고 정말로 내가 가진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 적도 없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 올 수 있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대접 받는 재미가 아니라 대접하는 재미로 살아야 한다. 남을 가장 기쁘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대접자가 되라.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흘린 피의 공로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남을 대접할 때 그냥 원망 없이 해요. 왜 나보고만 하라고 하냐? 그러지 마. 내가 대접하려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오지 대접하려고를 안 하니 뭐 그러니까 밤나 우리는 원망이지. 왜 너는 대접받냐? 너는 말이라도 왜 곱게 하지 않냐? 너는 왜 나에게 항상 지나가도 인사도 않냐? 어떻게 사람이 버리장머리가 그렇게 없냐? 항상 그래. 그렇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지가 그런 사람이야. 지가 그런 사람. 예, 대접하는 사람은 원망 없어요. 대접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 대접받기가 얼마나 거북한 줄 아십니까? 참으로 거북한 거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100원짜리 대접하면 너도 나에게 100원짜리 대접하겠지라는 분명한 주고받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필려 죽어줘서 너는 죄와 사방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사는 것이 대접이다. 네가 구원받는 것이 나에 대한 대접이라 이 말이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피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대접 보시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대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행복하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싹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다 마지막에 영생 얻기를 바란다.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무서운 일이지. 왜 저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이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병 들었을 때 쳐다도 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구경이나 했더냐?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저들이요 잘 모셨지요. 야 이놈아,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대접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가 촌스러우냐 이 말이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서 볼 때 촌스러운 사람 되지 말고
지나친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내뿜는 예수의 향기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 들었을 때 쳐다봤느냐 판단 한번 해봐. 응?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 마지막 때 가서 이 말씀의 잣대를 딱 놓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심판주가 어제도 그렇게 심판하시고 오늘도 심판하시고 과거도 그렇게 심판할 때 여기서 과연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의 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판단을 잘하면서 내 스스로는 욕심이 충만하고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만족해야 되고 내 자신이 뭔가 얻고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대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천을 기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접할 마음을 기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서 기도하지 않나? 성경은 말씀했으나 무시하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했으나 무시하는 것이냐 이 말이오. 자,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는 혼자 하라는 데가 다 서로 하라 그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냥 봉사할 은사를 받겠습니까? 그냥 선한 청지기 같이 정말로 잘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주여 나에게 정말로 은사를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봉사란 말은 인간끼리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끼리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벗어나지 말라.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기 전에 빨리 지금이 만들어질 시간이라는 거. 빨리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라는 거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서 이런 일에 성경은 명령하셨는데 나는 방관자가 되느냐? 왜? 나와 하나님 말씀은 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책임져야 할 관계는 아니냐? 나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럼 하나님과 당신과는 무슨 관계냐? 여러분들이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마지막 때 사랑할 수 있느냐, 대접할 수 있느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말씀은 직접 나와의 관계임을 인식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왜 남의 얘기로 들어? 왜 남의 얘기로 듣느냐 이 말이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가 스스로 네 혓바닥이라서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오.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고 믿어야 할 이유는 말씀 앞에 나는 그대로 못 산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드디어 과거에는 세상이 나를 지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이제 지배자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예, 조직의 이론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영적인 조직의 멤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논산훈련소 첫 번에 갔더니 각 중대마다 다 전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휘관한테 전달받은 사람이 전달 그럽니다. 그러면 또 전달 이 사람이 또 따라서 옵니다. 예. 몇 시까지 연방에 연명장에 집합 몇 시까지 연방장에 집합.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될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논산을 내서 그 넓은 데서 전달 소리요. 이내 무반 전내 무반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장에 쫙 모이는데 제일 먼저 들은 부대는 빨리 나가서 제일 먼저 서 있고 늦게 들은 부대는 두드려 맞아가만 나와서 왜 늦었냐고 난리를 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 이 말을 왜 하느냐? 전달자는 전달받은 말 위에 다른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가 전도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신령한 영적인 조직에 속한 사람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라. 나는 이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래서 우리 부장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구역장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교환장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교사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에. 할렐루야. 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냐? 잘 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요 사랑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요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요 모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급하는 같이 하게 하는 시도 예수요. 오직 예수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절대 영광과 권능에 속하기를 바라거든. 마지막에 기도해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도록 기도해. 무슨 말하든 네 사견을 버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라 이 말이오. 이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 주체적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이니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기도해야 기도. 아무리 기도하자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대책이 없는 사람. 다 같이 내가 가진 꿈과
소망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내가 가진 불가능과 저주도 기도로 해결한다. 기도로 해결한다. 예. 기도로 기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빼앗아가지 않냐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이니 나만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나만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기도 아니면 안 된다니. 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보세요. 24장 14절 15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는 아주 이기주의가 평창해서 자기밖에 모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말세 치말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조직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파산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될 때 언제나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 뵐 수 있는 최고의 첫 열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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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믿고 있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장면을 서로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유리 업체인까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행제작하는 이때 내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